이번 주부터 해수욕장과 물놀이 시설이 문을 열기 시작합니다. 물놀이로 코로나19가 전파될 수도 있는지, 또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는지 김상훈 기자가 알아봤습니다. 지금까지 밝혀진 코로나19의 주요 감염 경로는 세 가지입니다. 기침이나 대화를 통한 비말 전파와 악수 등을 통한 접촉 전파, 또 매개물을 통한 간접 전파입니다. 그렇다면 물을 통해서도 바이러스가 전파될 수 있을까? 전문가들은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지금까지 그런 사례가 없었고 가능성도 매우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. 그거를 뭐 특히 조심하라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. 일단은 그 안에서 이제 사람들끼리 접촉하는 거나 이제 손을 통해서 접촉하는 거 그게 더 중요합니다. 물보다는 사람을 더 조심하라는 겁니다. 때문에 실내보다는 2m 이상 거리두기가 가능한 해수욕장이나 계곡이 비교적 안전합니다. 동해안의 경우 출입구를 만들어 체온 측정을 하는 곳도 있지만 해수욕장마다 사정이 달라 사실상 거리두기를 강제하기가 어렵습니다. 또 증상이 없어도 바이러스 전파가 가능해 결국 스스로 방역수칙을 지키는 게 최선입니다. 물놀이 전후로 탈의실에서 옷을 갈아입거나 목욕탕을 이용할 때도 주의해야 합니다. 공용 물품을 통한 바이러스 전파가 이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. 그다음에 이제 공용으로 쓰는 물품 같은 거 통해서 또 전파될 수 있으니까 가능하면 이제 개인 물품을 쓰라고. 실제로 지난 3월 철원에서는 확진자와 같은 시간대 목욕탕을 이용한 여성 3명이 감염됐고 이 가운데 70대 여성은 치료를 받다 숨졌습니다. 이들이 서로 모르는 사이인 점을 미뤄볼 때 방역당국은 드라이기처럼 공용 물품을 통한 전파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습니다. 결국 물놀이를 할 때는 실외에서 하되 사람 간 거리를 유지하고 물 밖에선 마스크를 착용하며 개인 물품을 사용하는 게 기본 수칙입니다.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.